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니, 선생님. 아, 저 늦지 않았으면 나랑 차 한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자네를 부른 거는. 아, 선생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간이라뇨. 저기,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 사랑하는데 굳이 그걸 법으로.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달려가서, 아니, 잡혀가서 빵사리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저 지웅군이 저질른 범법 행위가 혼인빙자 각각각각. 아프다든지 이 인간 또 어딜 나간 거야? 선생님, 저 정말 우정이는 우정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저기 사실 입술 세 번. 아, 그것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우정이가 한 거예요. 아니,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리고 또 저 뽀뽀라는 건 둘이서 하는 건데. 아, 저 우정이가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저를 잡아다가. 선생님, 지금 저를 의심하십니까? 왜 제 말을 안 믿습니까? 야, 이놈 자식아. 이놈이 이게 창피한 짓도 누가 이놈 자식, 이놈 자식 너, 이놈. 사모님,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저 말로 하세요, 말로. 예? 진짜 왜 그래? 아직 말 다 안 끝났단 말이야. 아이, 이놈 뭐 있어, 이놈아! 어? 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자존심도 없어? 아, 진짜 엄마. 선생님 아셨죠? 저 정말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뭐가? 다 네 놈의 잘못이지. 네가 못나고 내가 못난 탓이지. 차라리 어디 가서. 진짜 너랑 나랑 나! 아니, 사모님, 사모님 고정하세요. 뭔가 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선생님, 네? 내가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요 이러지는 맙시다. 그래요, 내 새끼 정과자입니다. 그따가 애를 무릎을 꿇리고 빌기하고, 어? 되겠다니 뭐하게 잘라서. 정말 너무하네요. 나가, 이놈아, 나와. 죄송합니다. 나와. 말 안 할 거야? 뭘?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말해. 뉴욕이 몇 시지? 밤 10시? 좀 늦었나? 어머니, 저예요, 민서. 목소리 듣고 싶다던 딸 효진이가 아니고 제가 전화해서 어쩌죠?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야, 그 박사님이 효진이 소개했다는 의사 말이에요. 무슨 의사요? 아, 효진이 맞선 봤구나. 아, 저는 어떡하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건강하시죠? 네, 또 전화 드릴게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내 성격 몰라? 나 분명히 말할 게 줬어. 뭐가? 무슨 기회?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야, 너 툭하면 의심하는 버릇 좀 버려. 아주 못 봐주겠다. 의심? 만약에 의심 아니면 지금 이 말도 그냥 안 넘어가. 마음대로 해라. 참. 어이, 닥터장. 그래, 잘 지내지? 오랜만이다.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의사는 약만 보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어디가 아픈지 알아? 그래. 알았어, 갈게. 갖다 줄게.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놀라지 말아요, 현.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왔어요. 별일 없는 거죠? 네, 전 괜찮아요. 턱배 씨는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나도 괜찮아요. 아휴, 이 목소리.
이상한 것 같네. 덕배 씨,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덕배 씨,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를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늙은 노인네 둘이서 추하고 흉하게 불륜이나 저지른다고 욕할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 우리가 떳떳한데요. 덕배 씨, 정말로 떳떳해요? 정말로 정순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현,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이 행복해요? 내 말 들려요?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그럼요. 됐어요. 그만 만나자고 한다면 그래도 현이 행복하다면 나는 더 이상 현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나 이제 그만 돌아갑니다. 건강하세요. 현, 아디오스. 근데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전화할게. 어, 잘 가. 알았어. 더 미행하다가 두 시간 후에 사무실로 들어와. 뭐? 둘 중에 누굴 미행하냐니? 자네 지금 누구 미행하라고 돈 받나? 정신 빠지네.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저기, 요즘은 점심 드시러 자주 오시네요. 그랬어. 어쩌라고?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왜 인사해? 병아리도 만져보고 치즈도 만들어보자. 응? 네. 부모님 참석하셔도 된다고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하시라고 해. 알았지? 네.